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중동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하면서 지금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관심사가 지금 방위 산업입니다. 국제 분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신규 수주 부재로 조금 주춤했던 방산주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죠. 우리 방위산업 동향 어떤지 주목해 볼 만한 방산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어제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벌써 닷새째죠.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은 많이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전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방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예, 쭉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세계 방산 동향은 뭐 트렌드는 좀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 하마스 그래요? 공격 영상을 보면은 대규모의 그 수천 발의 이제 로켓탄 뭐 공격. 5,000발을 쏘았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하마스는 5천 발을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2천 발. 2,000발. 예, 라고 좀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수천 발을 발사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소형 드론이 이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소형 드론. 그 지금 민수용 드론으로 파악되는 게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차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그 모습까지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형 비행체, 글라이더를 이용한 침투가 이제 이어졌는데 이 하마스의 전쟁 방법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예, 소형 드론을 동원해 가지고 네. 소형 드론 같은 경우 레이더 좀 탐지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아, 초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소형 드론을 위한 뭐 공격 뭐 무기 체계든 뿐만 아니라 탐지하는 체계들 탐지. 그리고 지금 아이언돔 같이 이제 수천 발의 좀 이제 뭐 하마스 같은 게릴라 단체가 수천 발을 쏠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으니까 네.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방어 체계들 뭐 로켓탄 뭐 박격포탄 뭐 이제 뭐 야포탄뿐만 아니라 각종 탄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지역 분쟁 갈등인 전쟁, 지역 갈등이지만 늘어나면서 무기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아이언돔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역 방공망 아이언돔. 뭐 하마스 주장대로 5,000발의 폭격으로 그냥 무력화됐잖아요. 이스라엘도 참 좌절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대비가 전혀 안된 겁니까? 언론에 좀 제목을 이제 아이언돔이 뚫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언돔이 완전히 뭐 무력화된 네.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건 뭐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말을 예. 잘못했네요. 네, 아닙니다. 뭐 언론에다 보도했으니까 그건 사실은 아닌데 사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천여발 가까이가 도심에 정확하게 명중했다면은 그 도시가 지금 잿더미가 됐겠죠 전체가.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영상에 않고. 보듯이 아이언돔이 일등 막아줬는데 예. 이걸 보면은 아이언돔의 방어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격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하. 아이언돔이 그거마저도 막지 못했다면, 아마 더 이스라엘은 더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번 그 전쟁 네.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강점을 잊었어요. 이스라엘군의 강점을 강점은 잃어버렸다. 아이언돔이 아닙니다. 아이언돔이 아니었고요. 예. 전통적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의 강점이.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자 지구에서 무선이 감청되면 뭐 이런 감청이 있겠죠. 아, 지금 우리가 폭격 준비한다는 감청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선제공 타격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청을 제대로 분석을 못 했나요? 정보전의 실패죠. 정보전의 이런 실패였다. 대규모 공격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이제 예측도 못 했고 사전 파악도 하지 못했고. 좀 방심했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면 아이언돔이 좀 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그뭐 하마스가 보면 2000년대부터 이스라엘에 이제 로켓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이제 초창기 아이언돔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들었는데 하마스가 이제 민간인을 이제 방패로 삼다 보니까 국제사회 비난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이언돔이 최근에 몇번 거의 90% 이제 명중률을 보여주니까 아이언돔을 이다 막아줬으니까 피해가 없잖아요. 그 보복 공격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군 자체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공세적인 대응이 좀
무뎌지지 않았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뭐 잠깐 아이언돔 어떤 어찌된 일부 부분적으로 뚫린 셈인데 수천발을 쏘아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 한반도로 잠깐 이게 바꿔서 네. 생각한다면 만약에 북한 뭐 장사정포 수천발 쏘아대면 우리는 대응 체제가 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북한의 모든 포가 장사정포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거리가 40에서 60km 나가는 사거리 갖는 포를 우리가 장사정포로 하거든요. 40에서 60km.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70mm 자주포, 예. 240mm 이상급 다연장 로켓, 예. 북한 표현을 방사포라고 하는 건데 예. 이 포가 지금 우리가 장사정포고요. 예. 수도권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는 약 340여 문.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40여 문. 40여 문. 예. 그 다 보면 이제 그 뭐 우리 휴전선 전방 고지에 보면 갱도 네. 진지라 해가지고 다 굴 속에 그런 포들이 다 있어서 언제든지 네. 그 서울 수도권으로 포 사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응책이 없냐?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화력전이라고 해서요. 네. 이런 이제 갱도 포병의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뭐 갱도의 문이 열리면 그리고 북한군이 뭐 전면전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고 이제 정보 판단이 되면 예.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일부 갱도 포병 진지를 다 파괴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수도권 날아오는 포탄수가 줄어들겠죠.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막아야겠다고 해서 2026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아이언돔. 예. LAMD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의지하다 이렇게 이렇게 뚫렸는데 우리 네. 한국형 아이언돔 과연 그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능을 자꾸 이제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방어, 네. 최첨단 무기 체계하고 그런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보전에 실패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눈이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번 실패는 그 아이언돔에 어떻게 뚫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의 방어 대비 태세가 뚫린 거라고 표현하는 게 좀 네. 정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스라엘도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다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정보전의 실패가 결국 이번에 하마스가 내륙을 침투해서 민간인까지 납치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어제 하마스 그 미사일 쏠 때 뭐 북한째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 실제 그런 게 확인이 조금 된 겁니까? 아니 과거부터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F7 로켓이라고 해서 예. 뭐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고 하는 예. RP7 로켓인데요.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에서 만든 거가 거의 뭐 색깔이 좀 틀립니다. 뭐 빨간색으로 밴드치 되어 있고 주기된 걸 봤을 때는 북한 걸로 일단 추정되고요. 그 전에부터 하마스가 또 불새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째. 북한의 주요 무기 고객이군요, 하마스. 뭐 고객이라보다는 아마 지금 추정은 이란으로부터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란으로부터. 추정이 되는데요. 뭐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는 뭐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거의 네. 밑받침이 북한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예. 자, 기왕에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얘기하는데 우리 방위산업으로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최대 방산 전시회, 미국 육군 협회가 하는 방산 전시회가 네. 열리고 있다고 해요. 예. AUSA 거대 방산 전시회인데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 회사들은 어떤 무기 체계를 전시하고 있는지 예. 어느 기업들이 지금 출품을 했습니까? 예, 이번에 보면은 뭐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예. 한국관을 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한화관이 또 한화하고 풍산. 한화하고 풍산. 예, 풍산은 네. 탄약이고 오래전부터 미국과에 계속 이제 타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하나는 이제 계속 아우사 전시회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9 자주포. K9 자주포를 전시를 했습니다. 예.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12개 업체가 갔는데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군요. 예, 예. 그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혹시 첨단 전략 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입니까? 중소기업들은? 아니, 대부분의 좀 이름이 좀 이제 잘 생소하실 텐데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인광학이라고 해서 뭐 조준경, 소총이나 조준경. 예, 예, 하는 회사가 있고 예. 또 그린광학이라고 해서 뭐 미사일 탐색 망원경. 네. 그러니까 저기선 뭐 미사일을 좀 이제 잘 볼 수 추적하면서 보는 예, 예. 그런 이제 광학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예. 이번에는 뭐 E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 전자파 흡수도료.
스텔스 도료를 만드는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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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투기가 보면 형상만 스텔스만 되는 게 아니고 도료도 예. 레이더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도료까지 해서 12세가 참가를 이번에 아우사에 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 아주 무기산업, 방위산업, K방산업 워낙 세니까 중소기업도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꽤 많군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사 전시회가 되게 상징적인 조임 뭐냐면 예. 아우사가 보면은 뭐 세계 최대의 방산 전시회예요. 예.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품질이 검증된 무기체계예요. 네.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미군이 사용한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예, K9 자주포를 좀 미군에 좀 납품하려고 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과한 때는 제가 뭐 방산업체 관계자 들은 얘기는 이제 무료로 한번 사용해라. 우리가 대여해 주겠다. 예, 한번 써봐라 우리 K9. 예, 왜냐하면 대단하다 성능이. 이제 뭐 미국도 이제 팔라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포신 길이가 좀 짧아요. 예. 사거리가 30km까지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52 구경장을 해가지고 8m짜리 포신을 사용해가지고 뭐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만든 뭐 PGH-2000하고 동격인 것도 있지만은 뭐 가성비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세계 시장의 뭐 70% 점유율까지 뭐 예상하고 있죠. 예. 아까 그 아우사 AUSA 그 전시회 최대 방산 전시회 한화관을 이제 이렇게 설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주로 무기 체계. 한화로 갔죠. 한화. 한화. 아 이번에 전시를 할 때 그 뭐 통합 부스를 만들면 한화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화 이름으로. 예, 예. 그래요. 예. 다양한 무기 체계의 어떤 일을 종합하는 그런 원스톱 솔루션 격인 여러 가지 무기를 지금 전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스톱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 예. 뭐 그런 다양한 무기 체계 아니고 이제 이번에 중심은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네, K9 자주포가 있고 탄약 운반 장갑차, 탄약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장갑차가 있고 그 다음에 신관. 예. 155mm 국사 포탄에 들어가는 신관을 다 전시하면서 그걸 원스톱 솔루션이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하나의 좀 이게 좀 경쟁자들이 이번에 아우사 전시회에 또 나왔죠. 누구 어느 예? BAE 시스템즈하고 BAE 시스템즈하고 독일 라인메탈이 라인메탈. 미국의 육군이 운영하는 팔라딘 자주포에 우리 그 K9 자주포와 동일한 이제 구경에 길이의 그 포신을 장착했어요. 아까 52 구경장 예. 약 8m짜리 포신인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이제 K9하고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우사 전시회에서 하나도 앞으로 고심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또 시장에 또 풀리다 보면 이게 K9 자주포가 지금 세계 경쟁률 지금 70%까지 점유율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돌아버리면 경쟁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원탑은 없어요 항상 예, 경쟁자가 따라오죠 예 지금 뭐 지금 나온 게 바로 이제 그 M109의 L52 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독일의 그 PGH-2000 자주포 포신을 미국 그 자주포에다 탁 연결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네. 예, 저게 아마 앞으로 경쟁자로 나올 거예요. 저게 경쟁자로 나온다. 예. 뭐 경쟁자들이 저렇게 당연히 나오겠지만 예, 우리 예. K 방산 올드로 수출 수주에 예. 꽤 실적이 좀 좋죠. 어느 정도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좋았는데 지금 방위산업청이 올해 이제 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네. 저 16.4% 증가한 약 26조 6천억이라고 올해 수주 예 전망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에 작년에 약 9조인데 지금 약 3배 정도 뭐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보면. 네. 뭐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하고 주 고객이 폴란드라는 뭐 한정돼 있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도 다른 무기 체계들 그 중동 지역은 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중동 국가와 항상 계약할 때는 비밀. 그 비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하질 못 하는데 이번에 뭐 좋은 소식도 많이 좀 들릴 걸로 예상이 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폴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폴란드에 수출을 잘 하고 있고 또 더 늘리려고 하는데 예. 왜 그 수출입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하잖아요. 예, 뭐 모든 그런 무기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수출할 때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입은행 지원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한도가 걸렸다. 못할 것 같다. 이렇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당연히 문제는 해결됐죠. 지난번에 폴란드와 2차 사업할 때는 저희가 지금 100억 불, 약 12조 원 정도 예.
전체 무기사업 대금 규모의 70% 정도를 차관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70%? 예, 정도 네. 차관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차를 보시면 네. K2 전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죠. 네. 800대 정도 지원이 됩니다. 네. 그 차관만 200조, 그러니까 200억 불 가까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은이나 무보, 에서 무역 예 무역 보험 예 보증 보험자 보험에 예, 보증서 주는데 예 할 수 있는 게 연간 한도가 각각 50억 불이 지금 화면을 보니까 예, 예, 뭐 수리은행이 자기 자본이 예. 18조 4천억 원 되는데 예. 폴란드 지원 가능액이 아마 한도가 뭐 40%로 제한이 되나 보네요. 7조 정도밖에 안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예. 1차 지원을 6조 해서 남은 게 1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조 3천 예 600억 네네 저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우리 그 수출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법을. 지금 예, 근데 국회가 지금 아시지만은 지금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저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빨리 법을 바꿔줘야 돼.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물들 때 노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은 들어왔는데 지금 노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가는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에요. 네. 근데 2차 계약은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뭐 800여 대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기금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어요. 예. 기금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폴란드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폴란드가 실업률도 낮고 네. 그렇게 뭐 그 신용도가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규모는 많이 줄 겁니다. 아, 규모는 줄 거다. 예, 많이 줄 거예요. 계약은 2차 계약이 이루어질 예, 거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루마니아의 예. 그 자주포 예. 수입 숏리스트에 한화 예. 에어로스페이스 포함됐다는데 예. 수주 기대할 만해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 확실하게 좀 확실히 또 독일도 와 있고요. 네. 그 우리가 그턱 지르티에 지르키에라고 하죠. 네, 지르키에. 그 퍼티나 자주포까지 들어왔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은 지금 그 지르키에하고 루마니아가 지금 155mm 곡사포탄 공급 계약을 좀 맺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많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지금 뭐 루마니아 자체가 지금 이미 다른 나라와 방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이 지금 확실히 뭐 좋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관련 방위산업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